1979년 12월 12일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군사 반란 9시간의 기록입니다. 79년도 제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계속 들려오던 총소리 제 인생의 의혹이었어요.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서 거대한 욕망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었나. 요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. 시나리오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죠. 그날의 긴박감들이 있어서 다 알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. 감독님이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또 숙명이구나. 관객들이 79년 12월 12일로 와 있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. 오해야, 오해! 1979년 12월에 그 을씨년스러운 공기를 찍어야 된다. 야, 진짜 70년대 같다. 79년에 제작된 영화, 영상, 사진, 뉴스에서 나오는 그 앵글들의 느낌을 좀 차용을 했죠.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고증에 입각해서 일을 했습니다. 수도권 부대들끼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공간이 각 캐릭터들을 품었을 때 뿜어내는 에너지나 감정들이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모든 세트에 다 달려 있어요. 이렇게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서 찍은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공부하고 준비한 자료를 믿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재밌게 하자. 그 공간 안에다가 인물들을 풀어놓고 그 상황에 맞춰서 리허설을 하다 보면 야 내 동생 와 내 동생 와 이렇게 하면 오 인물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를 가진 그런 순간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많은 인원들이 같이 촬영하는 일이 많았어가지고 딱딱해질 수도 있고 한데 네. 각자 시키지 않는데도 우리 호흡이 이렇게 잘 맞는구나. 리허설 많이 해요. 마지막에 여기 탁탁 쳐서 보낼 때 봤어. 딱 가면 바로 그냥 그쪽. 너무 리허설을 많이 하니까 좀 지치기도 하는데. 연기를 또 오래 하셨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장면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위중하잖아요. 서로 막 의견이 충돌하고 욕망과 계산이 묘연키는 실제감 같은 거가 많이 보여지길 바랬어요. 아, 다 안 표현됐습니다. 상황이 터졌습니다. 독재자의 노자를 狙う男 国を守ろうとした男国家の命運をかけた9時間の攻防が幕を開ける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 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. 실패하면 아니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. 서울의 하루.